절철이 갯것들 채취로 날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곧. 어. 그럼 무엇이나 됐느냐. 이 소도이가. 요거로 대띠를 갖고 까지 가서로 엄마들이 할 줄 알았다. 머스들 더불어 삶아갖고 더불어 사가서로 소금 쫙 넣고 다 끓어갖고 끓여갖고 요거로 뭉치면 참 맛있다. 노상 바위 속만 들여다보고 산 세월. 부지런히 움직이면 살림 미천이 됐으니 고달픈 줄도 몰랐을 테죠. 우리 요거로 전에는 많이 뿌랐거든. 근데 요새 누가 이걸 하나? 꿀가루 댕기고 꿀 양식 꿀가루 댕기고 요런 걸 안 한다. 굽은 채 굳어버린 할머니의 허리가 고단한 바다 생활을 말해줍니다. 가뭄을 해갈해줄 제법 굵은 봄비가 종일 내리던 날 민을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해변에 길이 비 오시는 날 더 좋은 것도 같아요. 아유, 뭘 그 잡 오시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예. 예. 조금밖에 못 하고 중간에 폭이 오셨구만요. 예, 예, 이게 뭡니까? 토스입니다. 톳? 예. 토스로 모으시려고요? 식사해? 요, 지금, 어촌계장 집에 네. 나물로 하는데, 네. 해가지고 먹으려고 가져갑니다. 아, 어촌계장님네 가는 거예요? 예. 저도 또 쳐도 될까요? 선생님도 가입시다. 생각이 약간 멈추터지는데. 예. 선생님도 가입? 네. 제가 이거 끄는데 도와드릴 거는 없어요? 예. 이거는 짝대에 대해서 내가 네. 해야지 남이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남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제가 예. 쫓아갈게요. 예. 허리가 좀 굽으신 것 같아. 지금 몇이세요? 나이는 묻지 마세요. 나이는 묻지 마세요. 나일랑은 묻지 마세요. 나일랑은 묻지 마세요. 네. 갯바위에서 단련한 체력이라 그런지 할머니 발걸음이 무척 잽니다. 근데 웬 기운이 그렇게 세세요? 어? 나는 많이 힘들어. 난 빈 몸으로 오는데도 쫓아가기가 힘드네. 나는 많이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유,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여기 굉장히 속력이 나시네. 아이고. 마을의 제일 높은 언덕 위에서 어촌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좋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여기 오신 분은 이 선생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촌계 일을 보신다고요? 예. 성함이 그러면? 저는 지욱철입니다. 아, 지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기 하시는 일이 지금 어촌계에서 하시는 일이 예. 여러 일이실 텐데. 요즘 이제 바다 생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네. 쓰레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어민들과 함께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바다 속에 있는 새그물이나 노루포 뭐 통발 이런 거 치우고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 청소를 네. 아주 잘해 주시니 아니 허리가 많이 굽으셨던데 예. 그 허리를 가지고 아유 이 지역 살림을 다 하시네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내가 잘 이해해서 안 합니까? 내가 잘 살... 내가 살라고. 아, 깨끗한 장소에서 내가 살라고. 여보,